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직장 선후배 사이에 말이 안 통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 꽤 된다고 하죠. 잡코리아 알바몬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각 세대 중 가장 안 맞는 세대가 바로 2050 세대라고 합니다. 즉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이 서로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도 다르고 직장이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지향점도 다르다는데요. 60년대생은 70% 이상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재를 기꺼이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20대들은 본인의 행복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들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건 어리석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의 생각에 좀 더 동의하십니까?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정답은 없겠지만요. 일단 한번 진지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요즘 돈을 긁어 모으신다면서요? 저요? 금시초문인데? 여기저기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잘 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저 독일 BMW의 국내 딜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과거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 경찰 내부 보고서를 어제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당시에 김 씨가 이제 쩐주,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대는 사람으로 참여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경찰은 뭐 당시에 김 씨가 내사 대상이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논란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닌데 뭐 실제 김 씨를 타겟으로 해서 내사를 했던 건 아니겠지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 예. 김 씨의 이름이 나왔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법한 행위니까 네.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뭐 이루어졌을 텐데 네. 실제로는 이 내사가 이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보니까 그 2010년부터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주가 조작 관련된 뭐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씨하고 윤 총장하고 결혼한 건 이제 2012년이니까 결혼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10년 2월에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선수가 필요하죠. 선수인 이모 씨를 이제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 씨가 보유 중이던 그 회사 주식들하고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그 선수인 이 씨한테 맡겼다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데요. 그 주가 조작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그렇죠. 일단은 그 회사의 주식이 대량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자금이 이제 있어야 되고. 전주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 계좌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한 그렇죠. 개 가지고 예, 장난을 하게 되면 금방 포착이 되니까. 나죠.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셈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1,900원대였던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이후에 급등을 해가지고 1년여 만에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로서는 주가 조작 의심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도이치모터스가 결과적으로는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이제 주식값이 오를 걸 예상했는데 권오수 회장이 처음에 그렇게 우회 상장 시켜놨는데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네,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 아마 4,000원인가 처음에 예.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 씨라는 이 선수에게 맡겨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는 거의 원상으로 회복해서 8,000 몇백만 원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 예, 당시에. 네, 예, 8,000원 이상이 가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사가
그 진행이 됐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수사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수사를 진척시키려면 이제 금융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 이제 금감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더니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안 된다. 뭐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검찰과 이제 연동돼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고요. 네. 그 뉴스타파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검찰에서 덮으려고 하면 다 덮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내사가 그 2013년에 이루어졌으니까 2012년에 윤 청장하고 결혼했으니까 바로 그 직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협조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이제 풍긴 겁니다. 사실 뭐 금감원이 자료 제공 거부한 것도 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네. 좀 이 시간 때와 조사 연도 그리고 그와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깨끗하진 않네요. 예,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 내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 사건이 처음 얘기된 건 아니고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당시에도 그 권오수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 거부를 했고요. 윤 총장 측에서는 이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네. 당시에도 그냥 의혹 보도를 뭐 소개하는 정도로 질의해서. 네.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 내사를 진행했었다는 게 이제 보고서로 확인이 된 거고 네. 이번에도 윤 총장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가 사실 무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 좀 깊이 있게 다뤄봅시다. 예, 사실 뭐 무근인지 정말 아닌지. 사실 무근이라면 뭐 지난번 네.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던 것처럼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소를 근데,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네. 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보수 통합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쪼개졌던 보수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모였는데 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등 이제 보수 정당들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당 상징색으로 고른 게 이제 분홍색이니까 해피핑크라고 하던데요. 네. 좀 밝은 분홍색.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보기 쉽지 않은 그 아니 원래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그래가지고 좀 연했잖아요. 네. 파스텔 톤으로. 네, 네, 근데 네. 그거 입으면은 조금 칙칙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해피핑크는 좀 더 밝으니까 네, 네, 네. 훨씬 더 분위기는 좀 살겠습니다. 눈에 확 띄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눈에 띄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당의 복사 정당이다 이런 네. 그 낙인을 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명하고 당색만 바꿨지 뭐 인물이나 뭐 가치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차별화되지는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요소가 유승민 의원이 출범식에 나타나지 않은 거 예,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영상 메시지만 보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출범 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당 쪽이 좀 소외된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그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거의 이제 옮겨온 것 같은 8명이 이제 네. 그 기존 그 한국당의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갔고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이제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외부 인사들을 몇 명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주요 당직자들, 그러니까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런 그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네. 공천관리위원장도 김영호 위원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로 한국당이랑 무슨 차이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결합했는데 화학적 결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언제 터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제 새로운 보수당의 그 지상욱 의원이나 네. 하태경 의원도 이 출범식에 불참을 했는데 아. 그렇잖아도 새 보수당 현역 의원들은 그 유승민 의원의 통합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지역구 공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너무 좀 급하게 통합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자칫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공천 갈등을 잘 정리한 어떤 혁신 공천 이게 가능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공화당이라든지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이런 보수정당들하고의 이제 추가 통합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 홀대론 이게 또 사실은 어느 정도 뭉게뭉게 피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아직은 잠재적인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정부가 일본에 정박 중인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기 이제 우리 국민들 14명이 타고 있는데,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뭐 긴급 후송해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급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어저께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더 큰 걸 뭐 이용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다가 배를 또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우리 국민 14명 중에서 그 대부분이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교포들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연고자가 3명뿐이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국민들이 실제로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한 때처럼 뭐 대형 그 전세기를 동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중간적인 선택으로 대통령 전용기, 공군 3호기를 직접 보내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300명 정도 되는 자기네들 나라의 사람들 데려갔잖아요. 네네. 우리도 좀 원하면 좀 같이 좀 모시고 오면 좋은데, 근데 일본 크루즈선의 상황이 계속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9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99명이요? 예. 100명 가까이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크루즈에서만 확인된 확진자가 454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뭐 3,700명 정도가 머물렀던 그 크루즈선인 걸 감안하면은 12%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건데 이 통상적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네. 결국에는 좀 일본 정부의 그 어설픈 격리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 이런 비판이 이제 점점 또렷해지는 양상이고, 가능하면 빨리 지금 우리 국민들을 그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만 지금 코로나19 검사가 행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1,700명 정도만 지금 검사가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그 민영휘의 후손이 친일 재산 환수 소송을 냈는데,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부모의 민영휘 아들인 민유식의 그 땅을 돌려달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 세곡동에 451평 그 땅이고요. 2017년에 이제 소송이 시작됐는데, 어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저희 고등학교 동창회가 바로 이 집안 후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 맞길 다행입니다. 변호를 좀 해달라? 네, 뭐 그런 거 했는데 어쨌든 상고를 기각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가가 그 친일파 후손들의 그 국가 상대 소송에서 좀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 일제의 조력항공로를 인정받은 민영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그 대가로 여기저기 땅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고요. 당시에는 조선 최고의 땅부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친일재산환수법에 적용을 받은 건 아니고, 그 1949년에서 50년 사이에 그 실시됐던 농지개혁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친일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대상이 돼가지고 국가 소유로 전환이 됐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오랜만에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우리들에게 팍팍팍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네, 그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이른바 민주통합당 가칭이지만 그 민주통합당 결성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어제 뭐 민주통합 의원 모임이라는 3당의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됐지만은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저희하고도 뭐 인터뷰 여러 번 하셨지만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될 거다. 앞으로도 사실이지만은 항상 디테일의 악마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제 디테일이 바로 손학규 대표가 뭐 추인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손학규 대표는 일단 바른미래당을 지켜서 한국당, 즉 보수 통합당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 가지 않은 것이나 안철수 위원장의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은 네. 그러한 공로도 있지만은 진보 3당 통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어제 얘기 듣기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당끼리 모여서 뭐 해봤자 경쟁력은 없는 거 아니냐. 선거 편의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선택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러면서 추인을 보류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아. 예, 먼저, 네. 뭐, 미래 세대인지 청년 그룹과 통합을 하고, 네. 통합을 논의하겠다. 얼 밑에서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만약에 그러면 손 대표를 통합당의 대표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체제를 정비하면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글쎄요. 그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젊은 세대와 통합한 후에 물러가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선 3당 통합이 아니라 네. 선 젊은 세대들과의 통합 후 3당 통합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요새 말하는 그 젊은 세대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뭐 미래 세대 무슨 뭐 변화된 세대인가 그런 집단이 있던데요. 아, 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저는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른미래 민주평화 그리고 대한신당이 민주통합의원 모임으로 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나 절차가? 먼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네. 예, 3당이 민주통합당으로의 가는 발판은 구축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원내교섭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더 진전될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공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할 일은 많고 네.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보수통합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보수통합은 안 될 거다. 특히 이제 3월 말 정도까지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공천 문제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당 그리고 또 청년 뭐 세계의당 이런 당들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대통합은 실패했고 저도 소통합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통합은 이루어졌고 네. 또 가장 통합의 주축인 유승민 대표는 불참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태극기 부대 등 친박 그러한 당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 그 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이 수고는 했지만은 거기까지는 품지 못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중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보수태 통합으로는 볼 수 없겠죠. 네. 제가 예측한 대로 몇 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에 복당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물론 네. 이원주 의원 등이 함께 했지만은 저는 보수 대통합은 아니고 네. 소통합은 했다. 소통합. 그렇지만은 네.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라섰다. 그렇게 봅니다. 그 소통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짠 평가 아닙니까? 그래도 중통합은 된다 그러던데. 뭐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네. 보수 통합당에 대해서 도로 새누리당이다. 네, 네. 그 지도부만 보더라도 전부 황교안 대표도 그대로 계시고 네. 뭐 거의 뭐 다 한국당 출신들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표가 결정하고 지도부에서 추인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유승민 네. 통합추진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유승민 자신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지분과 공천 문제가 아직 디테일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굉장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이 나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합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내가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이 되는 마당에 결국 정작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모든 거를 다 이쪽에서 양보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혹시 부도음 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추진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네. 지분 및 공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우리 진보를 표명하는 3당의 통합도 디테일에 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고 네. 역시 보수대 통합 역시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친박 안철수 이쪽은 전혀 통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가장 큰 축인 유승민 네. 전 추진위원장도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네. 물론 PK 쪽에서 정가위원 유기준 두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네. TK는 왜 우리가 불출마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형호 네. 공관위원장께서 TK 50% 물갈이다라고 네. 했을 때 50% 물갈이 하면은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예. 그러한 소통합을 했지만은 수도권 등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임밀이 그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칼럼, 민주당만 빼고 이 관련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 억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의원님께서도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낙연 예. 전 총리가 사과를 했고 네. 임밀희 교수도 받아들였으면은 또 취하됐고 다 끝난 거지만은 네. 처음에 민주당이 제가 얘기한 것은 고성지 고발을 취하할 때 네. 깨끗하게 사과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네. 괜히 키웠다. 네. 그런다고 임밀희 교수도 민주당을 고발한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당시에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지만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칼럼을 썼으면은 또 다른 그 당에서도 기분 나빴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하던데요.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기분도 나쁘지만 그래도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이 갈등 부분이 좀 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생각은? 글쎄요, 저도 뭐, 법조인이시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네.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검사한테 넘겨가지고 기록을 보고 네. 기소를 한다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네.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공판재판장이 있고 선고재판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 공판판사가 하고 선고는 또 다른 판사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뭐 가설도 성립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이 검찰개혁에 필요하더라도 네. 좀 더 토론을 해가지고 네. 결정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한다. 또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대한다 하는 것은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장관인 법무장관의 알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내부 토론을 하거나 또는 공론화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서 사실 그 공판검사가
기소를 전담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요즘 계속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라. 즉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것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아,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제 사건 재판했지 않습니까? 네.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검사가 저도 쭉 따라다니면서 네. 우리 공판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부검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딱 기소검사와 수사검사가 분리돼야 된다 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면은 네. 검경수사권 조정처럼 국회에서나 네. 또는 정부 내에서 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지 네. 불쑥 던져가지고 또 불쑥 안 된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면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하고 경찰 사람 아예 조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한 조직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도 네. 경찰이 수사해서도 기소는 검찰로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네. 아니 어떻게 기소검사가 별도로 있고 수사검사가 별도로 있다고 하면은 그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개혁이라고 하면은 공론화하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법사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보신 바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이렇게 맨날 맨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던가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예. 이번에만 좀 그런 거. 강금실 장관 옛날에 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강금실 장관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충돌할 경우도 있었지만은 네. 금세 끝나고 잘 조정해서 했지 지금 현재와 같이 거의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각각 전하고자 하는 대국민 메시지는 뭡니까? 대국민 메시지는 지금 현재 의사건만 하더라도 현재 일만 하더라도 네. 추모여 장관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네. 하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네. 하고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네. 이것이 국민들에게 보일 때 네.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 혼란스럽다. 네.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네. 검찰총장 네. 거기에서 서로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전 조정하고 소통해서 확정된 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옳지. 네. 별도로 발표를 해가지고 갈등으로 보여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 네. 저는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제가 갖는 법적 일반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공판 판사 따로 있고 선거판소 따라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보시는 우리 박훈경님께서요. 박지원 의원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에서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이끼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혹은 어울리지 않을 듯 어울리는 이 두 단어인데요. 이분에게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YTN 방송을 하고 가면 너무 좋죠. 예,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네. 겸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겸손 얘기 나왔으니까 연결해보죠. 이제 민주당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그 단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만 빼고 라는 이 여당 비판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권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공개 사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뭐 혹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네. 얘기함으로 있어 임미리 교수가 일단 수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예, 뭐 많이들 실망하셨던 분도 많으실 테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공보라인의 이제 책임의 한 축인 대변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변호사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이 사실 제 별명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였는데 단 한 번도 정치인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저를 고소하더라도 막 고소를 하거나 명예훼손 방식으로 누군가의 재갈을 물려본 적 없는 저고 네. 또 최고위원회 박주민 의원 역시도 명예훼손 비용벌할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 규정들이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를 피력해온 입장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그런 지점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이제 뭐 유감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네, 이미 그렇군요. 그리고 그 무게감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 안에서 뭐 다양한 뭐 우연들도 사실은 겹쳐 있지만 근본적으로 각 책임자들과 우리 당 전부가 우리 당이 그간 밝혀왔던 정책과는 조금 이제 달라 보여서 그렇죠. 낯설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지점에 대한 나름의 내부 점검을 통해서 저희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도 어제도 이런 방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재갈 물리기에 여념없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반복하는 방식은 저도 좀 씁쓸하면서 저는 지금 이 생각도 해보거든요. 정치권에서 간만에 한 목소리 내잖아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네네. 여야 할 것 없이. 그럼요. 예. 지금 먼지 쌓인 법안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 가운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선진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비형벌화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지금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여러 가지 관련 명예훼손 법률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이 논의를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논의들 정치권이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께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저희가 관련 법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마지막 국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국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좀 한번 해봅시다. 예, 법안들이 예. 많이 산적했고요. 특히 저도 제출한 법안들이 많은데 정말 표현의 자유 그리고 특히 슬랩소송이라고 해서 봉쇄적 네, 전략적 네. 봉쇄소송이라고 해서 권력자들 또 더불어민주당도 스스로 권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소수의 인권을 옥죄는 방식으로 법률상 가능하긴 하지만 그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문전박대하는 관련한 소송 법안이 지금 우리 또 계류돼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법안들 자유한국당 굉장히 터부시하는 법안인데 간만에 한 목소리 하셨으니까 점검해보면 어떨까 전 제안해보고 네. 싶어요. 성과를 내고 싶어요. 네. 국민이 진정성을 그래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임미리 교수가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울컥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나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말을 앞으로는 더 못하게끔 재갈을 물리게 한 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사실 한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 이제 자기 반성은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혀 그 고발과 관련해서 사전에 잘 몰랐던 것처럼 말씀을 사실은 이제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보라인에서 도대체 누가 이걸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까지 하게 된 거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과정 안에서 저희가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상 이제 뭐 최고위라든지 저희 이제 전략단위에서 최종 컨펌을 해야 되는 부분에 보고는 합니다만 모든 사안들을 시시콜콜한 보고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 건들이 함께 예. 여러 건들이 이제 함께 올라가서 총괄적 보고를 하는데 예. 제가 공보 라인의 책임자의 한 축으로서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이것을 형사 고발의 한 지점으로 네. 언급을 하고자 했다면 당의 그간의 태도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해서 올려야 듣는 분들도 그냥 여러 가지 틈에 묻혀 듣지 않고 의견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드러내지 못한 지점 그다음에 이것이 또 언론사가 현행법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 방식에 좀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점의 문제 제기와 그 공방을 사실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실질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뭐 조선일보라든지 일부 보수신문들이 어느 당의 입장이 되어 보이고 네. 또 어떤 진보적 경향은 또 뭐 진보정당의
편이 되어 보이고 하는 것들 사실 뭐 어느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가 정치적 경향성을 솔직하게 밝히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어떤지 네.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방식을 차라리 허용하는 법제는 어떤지 네. 등등 공적인 논의를 실질적으로 시작돼야 되는 지점들이 진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네. 계기가 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저조차도 일단 선거함을 먼저 그 태도면에서의 저희 반출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긴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란에서 뭔가 이제 보고를 올릴 때 좀 딱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뭐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 점검에 좀 부족한 지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판단을 또 나름의 방식으로 또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저희가 네. 언론중재위라는 또 다른 수단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형사적 수단을 쓴 것은 현행법이 허락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네. 우리 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애정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더 실망하시고 더 채찍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대변인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저희 사실 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보실의 그 유감 입장 표명은요, 사실 무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거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을 받는가 한편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계속 이제 무거운지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재차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진정성 실질적으로 국민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가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있는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글쎄요. 선거라는 국면에서 이제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킬적 전략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지제만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중도만 따라가는 방식으로 눈치 보고로 가서는 또 집토끼의 결집력이 없이는 선거 승기도 힘듭니다. 네. 사실 그 가운데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모호해 보이기도 하는 게 통상의 집권당 이제 또 선거를 앞둔 당의 전략이기도 한데 저희가 뭐 지지자만을 위해서 존재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노예도 하시나 봅니다. 절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뭐 극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대세적으로 크게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제 임미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칼럼에서 지적하신 것은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의 부족한 지점,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지만 여전히 이제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시는 분은 친노동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양쪽의 시각을 모두 아울러 듣고 경청하는 태도 보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꿉니다. 진중권 교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지금 계속 말하면 말하는 건 마다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발언의 그 단어의 뭐 이제 표현이 뭐 그냥 문언적으로 네. 이제 그 말 자체로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분이 처한 상황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컨텍스트를 보게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진중권 교수님 미학책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애독자로서 그리고 또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셨는데 조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선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 가혹해지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네.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아 봐주시고 함께 개선할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논란의 가운데 있다는 건 네. 스피커가 커졌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이 그 지점만 의식하신 게 아니라면은 좀 차분히 우리 진보적 이슈를 사회적 논제로 올리는데 같이 조금만 여지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뭐 여당 대변인으로서 네. 축하의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예예 예, 어찌되었건 이제 창당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축하의 뭐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축하의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미래한 어제 미래 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미래통합당 창당에는 저희가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해찬 당대표 명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창당에 아무런 축하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게 미래 한국당이거든요. 뭐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같은 그런 이질적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과거들과 절연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진정한 보수통합에 그냥 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당임을 마지막 남은 국회에서 저는 입법성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좀 보여주시고 그 진정성 선거를 앞둔 당기당역적 모임이 아니라 회합이 아니라 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또 유승민 대표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네. 부분도 네. 과연 과거와 단절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게 공천 국면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선거 앞둔 저희 당의 공천이나 당면한 저희 내부 점검이 또 반성할 지점도 지적해 주셨듯이 있지만 미래한국당을 보면서도 미래통합당을 보면서도 조금 네. 안타깝고 이제 조금만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는 건강한 보수로서 멋진 승부를 총선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축하는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하다 이런 얘기 있네요. 근데 3년 만에 합치긴 합쳤는데 네.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선출된 이제 최고위원들 그 지도부가 일렬로 서 있는 걸 보면서 몇 명을 제외하면 새누리당 지도부를 보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네. 그런 말씀을 언론에서?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인선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표피적인 얘기거든요. 그 기저에 있는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가치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한 반선적 고려의 새 출발의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비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사당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강금실 전 장관 이후로 17년 만이라고 네.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는 불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수사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안 이게 또 좀 화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검경 수사권 독립의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뭐냐면 권력의 분점이거든요. 그걸 네. 통해서 남용될 수 있는 권력을 어쨌든 서로 간에 견제하도록 만들자는데 저는 뭐 아직 뭐 공론화 단계는 이르지만 추 장관의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그런 제안들이 새롭게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진지한 고민이 되어준다면은 지난 검찰개혁 즈음에서 검찰이 그저 개혁에만 저항했다. 미래를 위한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신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대화의 장도 그리고 또 새로운 안에 대한 제안도 검찰 조직을 아끼는 구성원인 만큼 네. 조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기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